안녕하세요. 저는 김태연이고요. 저 여기 올때 고심을 많이 했는데, 와서 2, 3일은 좀 어색하고 했는데, 시간이 갈수록 정이 들었나 가기가 싫은데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, 혈압하고 당이 절대로 안 떨어졌는데, 여기 오니까 떨어지고, 왜 그렇게 안 떨어진 이유도 알았어요. 그 디톡스, 그 몸에 쓰레기를 없애야 뭘 먹어도 이렇게 내려간다는 걸 알았어요. 그렇지 않고 음식을 아무리 조정을 해도 집에서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 오랜 시간에 이 아픈 거를 제가 이제 저도 2주 만에 가는데 뭐랄까 2주 만에 좋아지고 편하고 또 불면증도 심했는데 좀 잠좀좀잘 잘만 하는데 가는 거예요, 사실. 근데 그 오랜 세월을 제가 잘못된 모든 습관과 모든 거를 2주 안에 고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, 자신이.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여기 다시 와서 디톡스를 길게 하고 싶어요. 왜냐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약을 주잖아요. 근데 약 먹는다 생각하면 이거 디톡스는 정말 기쁘잖아요. 약이 아니고 효소로 이렇게 여러 가지 효소를 주시니까 처음에는 뭐든지 낯설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냥 좋아요. 다 공기도 좋고 저는 이렇게 산을 갈때 피골이라는 골짜기를 해서 저 혼자 생각했어요. 갈 때마다 그걸 읽었어요. 피골이 뭘까? 그래서 이 물하고 단풍이 있겠다 생각했는데, 아니, 저도 혼자서 그랬어요. 아, 단풍이 얼마나 빨겠으면 피골이 됐나? 피처럼 색깔이 나나? 혼자 그놈에 다니다가, 애따 모르겠다. 저도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, 그냥 예수님 피로 그냥 가면서 내 몸을 적셔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갈 때마다, 아유, 이 피골 계곡, 하나님 예수님의 피, 거기다 내 몸을 적셔야지. 그러면 온전히 낫겠지?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저는 항상 그 간판을 갈 때마다 읽어요, 저는. 그 피골이라는 그 뜻을. 그러면 사람이 말대로 된다리잖아요?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누가 백퇴된인가? 예. 그러면 뭐가 좋냐면 한마디로 다 좋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그리고 저희 원장님, 사모님, 여기서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챙겨주고, 누가 나를 그렇게 챙겨주겠어요. 그러는데, 처음엔 그것도 어색했어요. 이런 게 처음이기 때문에. 근데 갈수록에 물들어가고, 그냥 편해져갖고, 진짜 가기 싫고, 나중에 또 오면은, 저 올해 디톡을 하고 싶어요. 여러분, 아주 완쾌되셔서, 아주 예쁜 얼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혈압약하고 저는 당은 이렇게 경계선에 있어서 약을 안 먹었어요. 그러는데 혈압이 올라가면 당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는데 어저껜가 언제 한번 이렇게 확 오르더라고요. 근데 그게 명연현상 같아요. 근데 또 이제 정상이 됐어요. 정상이 됐는데 모든 걸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가는 거예요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.